네, 2월 12일 토요일 양천이 클립보드입니다. 이제 저희가 고향을 가게 됐어요.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도 일요일까지 휴가를 받았어요. 약 일주일 정도를. 그래서 이제 고향을 내려가게 됐는데, 다른 멤버들은 나간 멤버들도 있고 지금 자고 있는 멤버들도 있는데, 오랜만에 전주는 아니고 한 그때 신정 때 다녀왔으니까 또 한 달 만에 갔는데, 오늘은 좀 장기간의 휴가라 아주 기대가 크고요. 이제 이렇게 찍는 이유는 이제 뭐 할 건지,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뭐 정말 휴가 좀 쉬고 올 거다 이렇게 먼저 찍고 좀 쉬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사람 타는 거 아니겠지? 사람 타면 좀 조용할게요 여러분. 1층입니다. 네,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. 일단 전 지하철 타고 일단 가야죠. 아,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. 날씨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. 여러분들도 이번 설날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또 재밌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인난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, 여러분들도 조금 감기 조심하시고, 날씨가 좀 전에 비해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. 일단은 지하철 타서 버스는 예약을 해놔가지고, 다행히 항상 버스는 예약해놔야 돼요. 그래야 좀 편하거든요. 제가 뭔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 피키캐스트 촬영하는 것 같네요. 혼자 너무 오랜만이야 이거는 진짜. 저도 가서 조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냥 애들과 게임하면서 놀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드라이브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. 가서 일단 지하철 타고 나면은 못 찍을 수도 있어요. 이제 고속터미널에서부터는 정말 이제 저의 휴식 기간이라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전주 가서는 마음 푹 놓고 저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조금 힐링도 할 겸 이제 지하철역이 다 왔는데, 지하철 오면은 그때는 이제 슬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좀 바람이 부네요 여러분.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. 지하철 안에 들어가 볼까요? 많다.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.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. 네, 여러분들도 휴가 잘 보내고 나중에 연락 또 뵙도록 해요. 안녕.